도너리버트 총 누적 수익률 299.7%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비케어부터 동화화성까지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고요. 국제약품부터 코덱스 은선물 유니온 프로테 휴먼시스도 목표가 달성하고 나왔습니다. 체시스, 유니온, 레몬, 유나이티드 제약, 오텍 모두 목표가 18%까지도 달성을 했고요. 동일고무벨트부터 써니전자 두 번의 접근까지도 13%, 15%까지 수익 내고 나왔죠. 다음으로 SMA 9.2%, 우리 기술 투자 7%까지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영화 감석이 22.7%고요. 비덴트가 10%, MS 오토텍 15% 수익률 좋았고요. 아이큐어가 15.1%, KCTC가 2.2%, 한동화성이 9.9%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네, 써니전자 9.3%, NEW 12%고 오늘도 10%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삼화알미늄 46.6%, 로보스타도 10.5% 수익 내주고 나왔습니다. 인선이엔트가 9.1% 수익 내면서 총 누적 수익률 299.7% 기록하고 있죠.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자, 벽산이 17.3%로 소폭 더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메디포스트, 덱스터, 웹젠은 다소 부진한데요. 한 종목씩 AS 받아봐야겠죠? 네, 300% 달성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0.3%를 남겨두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한 종목씩 AS 좀 도와주세요, 위원님. 네, 벽산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보유 종목들이 전부 다 음봉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벽산 같은 경우 지금 고점 추세 저항을 저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보시는 것처럼 하단 부분에 지지선은 이렇게 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렌드 안에서의 상승폭이 조금씩 좁아지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건설 섹터 지속적으로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재명 관련주들 다 같이 움직이면서 홍종욱 관련주들도 잠깐 반짝했었는데 그와 함께 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메디포스트입니다. 어제와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5일선 위로 어제 리뷰 드렸듯이 시가 상승계 출발하면서 5일선 위로 이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줬고요. 거래량은 좀 나와줬는데 아쉽게 시장 무너지면서 도지 형태로 지금 돌파를 못하고 약간 밀리는 흐름이지만, 저점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면서 지금 추세는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보유 관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덱스터인데요. 덱스터 지금 어저께 음봉 나오고 오늘 조정이 5일선 이탈한 흐름이 한번 나왔습니다. 21선까지 이렇게 기간 조정을 조금 거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래량 어제에 비해서 오늘도 좀 줄어들었고요. 여기서 아래 꼬리를 지금 다는 모습이, 만약 내일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면 좀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다음은 웹젠입니다. 웹젠 지금 박스권 돌파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또 시장이 5일선 이탈을 하면서 안 좋은 흐름이죠. 37,000원 부근까지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추세 지금 하단 부분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내일이 시장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시가부터 상승 출발해서 5일선을 바로 회복시켜준다면 시장은 당분간 또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으로 갈지, 만약에 부러진다면 웹젠 역시 21선까지 조정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너리포트 현재 포트에 담긴 종목들 알아봤고요. 오늘은 또 이렇게 종목 두 후보군 소개해 주시는 날입니다. 어떤 후보군들 가지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사만 네트워크스입니다. 사만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마 컨텐츠를 이제 제작하는 회사죠. 열혈 사제, 태양의 계절, 낭만 닥터 김사부, 이런 것들을 드라마를 제작을 했던 회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OTT 관련주들이 이제 좀 인기를 끌면서 부각이 되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OTT 사업 진출하면서 이제 드라마 제작 업체 컨텐츠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부각을 받았죠. 그와 함께 지금 같이 급등을 하고 기간 조정을 단기적으로 좀 거쳤는데요.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 종목은 ATEC-TN입니다. ATEC-TN은 지금 LCD 디스플레이 응용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예전에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주로 알려져 있던 종목이었고 이번에 이제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선 테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기업적인 부분, 뭐 실적적인 부분 다 괜찮고요. 성패되거나 문제가 될 소지 전혀 없는 회사인데 다만 우리는 이 종목을 지금 대권 테마로 그냥 테마주로 성격으로만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주가는 이미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요. 기술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주들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다음 주도 연속성 있게 움직여줄 가능성 높아서 이 종목 준비를 했습니다.